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입니다. 네. 오늘은 서상영 팀장 모시고 미국 대선과 그 대선에 따라 가지고 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요. 자, 이게 사실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이제 각자 믿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공화당이 되면은 중후장대 쪽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되면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가 움직이게 되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나온 저기 그 리포트를 보니까 각각의 대선 결과 그리고 이제 중간 그 의회 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의회는 어떻게 저기 구성되냐에 따라서 산업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적이 그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대선 결과가 아까 잠깐 예고하셨잖아요. 가치주 성장주의 방향.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리서치 들어가시면 이쪽 20분석을 들어가시면 재미있어요. 이게 있어요. 예, 이거를 들어가셔서 이 파일을 보시면 자세히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근데 이제 그 긴다기보다는 요즘에 주식시장 한 10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올라간 종목들 한정돼 있죠. IT 업종들, 판기업들 이것들만 올라가죠. 그렇죠. 이것들이 보통 성장주. 10년 동안 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었잖아요. 이제 아니 쉬었다 뭐, 가야죠. 아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콘트라 TF를 보면 콘트라 TF는 50년짜리예요. 그런데 네. 왜 그런 식으로 어려운 용어를 쓰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콘트라 TF를 따라갈 것이냐, 주글라를 따라갈 것이냐, 키친을 따라갈 것이냐인데 콘트라 TF 저는 2009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콘트라 TF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렇죠. 50년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많이 바뀌어요. 이게 가치주 성장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산업 신산업. 근데 이제 가치주가 뭐고 성장주가 뭐냐 그쵸. 이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개념이 좀 바뀌고 개념에 있는데요?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가치주 하면은 뭐 PBR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몇 배 미만으로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쓰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싸게 사서 배당 받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성장주는 성장을 하는 기업들. 이제 그러면 이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좋은 회사가 주가가 빠져서 무슨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빠져서 가격이 되게 싸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면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본주의 상승이나 하락도 있지만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네. 배당 수익이 올라가는 이유는 또 그 배당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배당 평준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급스러운 얘기가 많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그러면 그러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네. 성장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고 신산업이라고 해서 성장주가 아니라 이 성장세가 계속 높아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1% 성장을 했다. 내년도는 2% 성장을 하고 내후년에 3% 성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 성장세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를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판기업들이 올 한 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언택과 관련된 종목 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올해 피크를 찍어요. 그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떨어져 이 영업이익률 자체 아니 성장률 자체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 이제 과거에 2014년도에 애플이 그랬어요. 애플이 그때 대표적인 성장주였었고 계속 성장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 아이폰 때문에 그러다가 2014년도 그 5월 달이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은 이제 그때가 이제 2분기인가 아마 3분기가 그럴 건데 그 우리 1분기 끝나고 나서 2분기 때 실적 발표할 때 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장을 했는데 이익률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애플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7대 1 주식 분할하고 뭐 배당을 한다고 그때까지 배당은 없었으니까 배당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 회사인데 왜 내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그럼 상장을 시키지 말든지. 그래서 애플이 원래 그 배당이 없었거든요. 흑자가 나도. 그랬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배당 정책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플이 70불부터 해서 지금 뭐 맞아요. 많이 올라왔죠. 넘게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성장 산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장률을 구할 때 우리가 그 ROE를 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 이게 저기 그 땅을 파는 회사라도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성장주로 이제 그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어디에서 이익이 나느냐. 그렇죠. 그건 거죠 이제.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10년 넘게 이제 성장주라고 칭하는 그 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과거에 그러니까 역대 이제 뭐 1900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살펴보면 이제 뭐 대공황 아니면 뭐 경기 침체 아니면은 뭐 2차 세계 대전 뭐 아니면은 뭐 냉전 시대 종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뭐 그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바꿀 정도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보통 이럴 때 성장주와 가치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신산업과 구산업이 순환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개념의 산업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아,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는 보면은 석유화학도 성장주였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성장주였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다 보면 걔네들이 더 이상 이제 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항상 성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이 나옵니다. 그때는 거죠. 이제 가치주가 힘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을 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치주의 시대로 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이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가치주 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산업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구산업들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주가 또 올라가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금리가 상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이게 과거 사례도 가치주가 성장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반등을 주고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치주가 올라갔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저금리, 저성장 이런 때 저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이 좀만 있어도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그래서 중요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왜 가치주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선이 중요하면 이제 누가 이제 그 대권을 잡을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조 바이든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걸로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벌어졌어. 제가 볼 때는 숫자를 저는 액면 그대로는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숫자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제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형님은 똥볼을 많이 차고 계시고, 그리고 조 바이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으냐, 바이든이 좋으냐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트럼프가 좋으냐, 트럼프가 싫으냐. 이게 지금 이제 그 대선에 저기 그래서 바이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뒤집어질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당선 가능성 추이인데 이게 트럼프가 그동안 지지율 자체는 바이든이 항상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역전당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됐는데 당선 가능성은 항상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대처 잘못하면서 빠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이드 사태 결국은 트럼프 지지율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죠. 코로나 사태 하면서 빠지고 이게 문제였어요. 플로이드 사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죠.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줄줄줄줄 흘러내렸고 히스패닉계하고 흑인계가 완전히 똘똘 뭉쳐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문제가 좀 생겼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판을 엎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야 연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과거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 지지율하고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항상 중국을 때리면.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요. 이런 식으로 항상. 왜 이런 식의 발생을 하냐면 그 트럼프가 그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70%. 그다음에 대중국 정책, 무역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도 70%가 넘고.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면 저희들도 죽을 텐데. 그런 건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브렉시트가 있었을 때 브렉시트 결정 나고 영국에서 검색어 1위가 브렉시트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뭔지도 모르고 찬성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을 막 때리게 되면은 그 월마트에 있는 상품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찬성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일단은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코로나 사태도 계속 중국에 떠넘기잖아요.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냥 중국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차이나 바이러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실업급여. 이번에 트럼프가 갑자기 어저께 나와가지고 왜 400불로 올리고 뭐 하냐면 지난번에 바이든 지지율 당선 가능성은 트럼프가 아까 계속 높다고 했지만 네. 지지율 자체를 한번 역전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돈 준다니까. 그때 이제 추가 실업급여하고 또 수표로 줬잖아요. 이제 그거 나오면서 그때 한번 잠깐 역전시켰었죠. 나는 트럼프 전략 중에서 가장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집토끼 산토끼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집토끼 지켜야 되겠지만 결국은 산토끼를 얼마나 끌어오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지는 건데 너무 집토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집토끼들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아, 그래서 근데 이번에 우리 이천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로저스톤을 다시 기용한 것은 패착 중에 패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일단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북한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의 치적이라고 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온갖 정책들을 펼칠 건데 문제는 북한이 말을 안 듣죠. 북한도 계산기를 튕겨봐야지. 그렇죠. 너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저는 TV 토론. 네, 맞아요. TV 토론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바이든이 원래 말을 잘 못해요. 눌변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역전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은 바이든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70%. 우리나라 한인 출신으로 연방 의원이 처음 됐던 사람이 이제 김창준 씨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김창준 씨가 인터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조 바이든이 치매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 원래 공화당 쪽으로 공화당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밀어주는 인터뷰도 봤어요. 공화당 의원이라서. 지금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어요? 한 10% 포인트 정도. 지지율은 그렇고요. 당선 가능성은 60한 3%대 37%. 많이 벌어졌네. 그럼 30% 포인트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조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TV 토론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끝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당선하지. 근데 개인. 나오면 큰일 나.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후보 수락연설을 백악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죠. 제3지역에서 해야 되고. 아, 원래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자기 마음인 거니까. 지금 대통령이니까. 그래요. 오케이. 일단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이 지금 현재 당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태잖아요. 네. 문제는 이게 바이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 당선 민주당이 우위를 보일 확률이 80%가 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상원이 문제예요. 상원. 지금 이게 그 35석이 이제 선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공화당 의석수가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선거하는 데가. 근데 그 중에 경합지로 분류는 되는 데가 4석에서 7석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민주당 의원들이 5에서 10% 정도 다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종합을 해보니까 그 52대 48. 근소한 차이로 집을 수가 있겠네요. 네. 민주당이. 근데 이제 이것만 돼도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50대 50. 근데 이제 그러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원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네, 민주당이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당 그 상원 장악할 확률 자체가 그 민주당이 지난번 트럼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상원도 올라가죠.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원도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하원은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80%가 넘는 확률로. 근데 저도 이제 그 서 팀장 쓰신 이 그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한 예, 소위 하기는 이제 성장 기업들이 올라갈 거로 저기 그 알고 있는데 나온 거 보니까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당연하죠. 독점 얘기하니까. 독점 얘기.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지금 해요. 뭐, 리포트 나왔는데 합시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일단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했을 때 얼마 전에 바이든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 취임 첫날 트럼프를 지워버리겠다. 지운다고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는 보호지, 보호무역지, 그 다음에 아메리칸 퍼스트 어쩌저쩌고 미국만 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지우기를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파리 기후 협약 가입. 그거는 이제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또 WHO도 가입해야 되겠네. WHO, WTO, WTO 돈을 주는 거죠. WTO 강화. 이제 이런 것들. 그 중요한 게 그 지금 이제 바이든의 외교 정책 그 팀들이 오바마 때 사람들이 그들이 아, 그 대북 그 정책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대북 정책은 안 좋죠. 대북 정책 안 좋고 이란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다 했던 것들을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북 정책도 안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지연시킬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리고 바이든이 그 대중국과 관련돼 가지고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강경한 네.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대중국 문제는 이게 1, 2년 만에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대선 내내 움직여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무너뜨리는데도 30년 공을 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바이든이 되게 되면 다자주의 정책으로 바뀌면서 네네. 특히 동맹국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류가 늘어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바이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 트럼프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의 기업들은 미국의 제품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 없으면 뭐 수입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 바이든 뭐 치매 이야기도 농담식으로 했습니다만 워낙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뭐 하실 거예요? 밤새려고? 아 장난 아니죠. 좀 시간 오늘 아니, 하루 너, 종일 해도 됩니다. 아니 빨리 보러 들어가야지. 그래서 쑥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네. 이제 바이든이 또 하나가 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클린턴 때 클린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55%가 넘었거든요. 힐러리 때. 그래가지고 힐러리는 어떻게든 이게 좀 진보 쪽에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힐러리를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바이든이 샌더스하고 공동정책 공고안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 샌더스가 주장해왔던 메디케어 4를 채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프래킹 금지, 그러니까 환경 문제 있잖아요. 셰일 기업들 그것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중도 쪽으로 많이 몰렸고 그 경제 쪽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이제 힐러리 때 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진보 쪽이 이탈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끌어안는 정책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인프라 투자 법안 그다음에 뭐 보면 5G, AI 뭐 이런 것들에 3천억 달러 투자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인프라 투자인 거죠. 근데 요 인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로 닦고 깔고. 이게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통신 인프라라든지 그것도 일부가 있지만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다 도로 깎고 도로 닦고 교량하는 거예요. 예. 그 무너질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걔네들 장난 아니에요. 도로가 오늘 내일 해요. 미국을 안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인프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의 그 인프라 투자도 전통적인 인프라가 약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신산업에 관련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멘트를 사야 되겠네요. 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불사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이 되기 전까지 아마 변동성은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이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당장의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억압하는 정책들은 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냐면 이제 월가 쪽에 또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돈, 친월가적인 발언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부통령은 또 누구냐면 지금 현재 쭉 끌어올라온 사람이 해리스. 해리스.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고 그 수잔 라이스. 아, 이제 우리 그때 얼마 전에 그 주한 대사했던 코스튬 해리스 말고. 아, 다른 해리스. 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흑인계 여성이 이제 부통령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걸 누구냐? 갖고 뭐 해리스 그다음에 미셸. 그 라이스. 그 엘리자베스 워런도.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셸 오바마도 뭐 거의 안 나온다고 했고. 그렇게 미셸 오바마 그 뭐야?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일부에서 월가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게 재무장관. 아, 재무장관들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그래요? 그 연세?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고요. 이 해리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검찰 출신이고요. 이게 예전에 오바마 때 법무부 장관 그 와라 했는데 거부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했던 행동들이 다들 정책들이 뭐냐면 소비자 보호, 독점 금지. 뭐 이런 쪽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이 그 막 그게 이제 부각이 딱 되니까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재선 안 하고 부통령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해리스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해리스 반대파들이 또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지명이 되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10일 날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나 다음 주 그 네, 그게 이제 그 대선 출정식을 하는 거죠. 출정식은 이제 17일 날 17일 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후보자 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는 지명하고. 거죠. 근데 이제 그 부통령이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일단은 독점 금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점 금지법도 계속 바뀌어 오잖아요. 최근에 그 독점금지법의 내용은 과거 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30년, 40년 동안 바뀐 거 없어요. 부트셔에서 뭐 셔먼하고 나와서 네, 세 가지 그 법안이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를 좀 그 지난번에 계속 질문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경쟁 산업들을 그 줄인 거, 인수한 거에 관련해서 공격적인 발언들은 좀 많았어요. 일단은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기부양 정책이 중요하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 인프라 투자를 적절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로 보면 그거예요. 지금 바이든하고 민주당이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처럼 공화당 민주당이 됐을 경우 아니면 트럼프가 공화당 전체를 다 장악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 관련된 업종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만약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도 있지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이게 뭐냐면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오바마 때가 그랬거든요. 금융위기 직후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 취임 초기 이게 그 전까지 정책 불확실성이 되게 높았어요. 선거 항상 직전에는 높으니까. 근데 이때 민주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을 해버리니까 정책 불확실성이 쭉 줄어들어 버렸고요.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때도 불확실성이 높다가 취임 이후에 이때 공화당이 다 장악을 했거든요. 상하원은 다 장악하고 공화당이 되면서 빠졌고 이때 정책들을 했던 것들. 오바마 때는 오바마 케어 논란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 이제 밀어붙여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스무스하게 풀렸어요. 왜냐면 상하원 다 장악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때는 법인세 인하.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되고 그다음에 상하원을 장악을 했을 경우에 네. 우리가 이게 뭐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경기 회복에 관련된 뭐 재정적 사실은 이번에 그 추가 실업급여도 만약에 상원되고 뭐 똑같았다라면 밀어붙여주잖아요. 그냥 그런 식의 정책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지 뭐 민주당이 다 하든 공화당이 다 하든 이렇게 이제 다 장악이 되면 정책은 벌써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서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과거에도 보면 경기 침체기에는 항상 바뀌었어요. 트럼프도 그래서 매번 나와가지고 야 나스닥 사상 최고치야 V자 회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오늘 뭐 고용 쇼크 나오는 것처럼 고용이 쉽게 늘어나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 항상 전체주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자 이제 우리 이제 그 결론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단은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변중만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성장주 가치주 어떻게 되냐고. 30분이나 올렸어요? 네. 더 가면 안 돼요? 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선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원과 대통령을 당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미국의 정책들,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지금처럼 뭐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될 수 있다. 대신에 경기 회복 자체는 여전히 물류라든지 뭐 여전히 남아 그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늘어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경기 침체로 다시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경기 회복 기대가 좀 높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하잖아요. 네. 인프라 투자를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비용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싸우면서 이게 지금 30년 동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돼버리면 지금 국채 발행이 늘어나겠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리는 상승을 하겠죠.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금리가 너무 튀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드캡을 씌우겠죠. 그 YCC라는 거. 장기물은 올라가고 단기물은 그대로 유지.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확대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융주들 상당히 좋죠. 금융주 전통적인 가치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YCC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일드 커브를 플랫하게 만드는 걸 했었는데 스티프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5년물 미만, 이게 7년물 정도를 해가지고 그 미만을 그냥 일드 커브 씌워버리고 나머지는 놔둬버리는 그런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비두면 반드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건 모르죠. 수익률 역전 현상도 나.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가치주 대비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인덱스 퍼포먼스를 보면 2000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역대 최저치예요. 많이 해먹은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바꿔야죠. 너 아까 봤던 그 그래프는 이제 그 사이에 연구됐던 말을 보면 이제 위너로서 효과라고 승자 패자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5년 10년 동안 패자가 졌던 게 그다음에 그 5년 10년 높아지고 이게 이제 그게 있는데 이게 또 아노말리야. 이게 지금 시장이 이상현상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믿어야 되는지 참 답답하네. 근데 과거에 보면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는 경기 침체, 그다음에 지미 카터 말기 경기가 좀 위축될 때. 지미 카터는 언제 사람? 저 80년. 그다음에 조지 부시 일기 그 90년 초반. 아빠 부시. 네. 그다음에 IT 버블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다음에 현재. 가치주가 언제 강세를 보였냐? 누딜 정책. 이게 중요한 거죠. 누딜 정책 펼쳤을 때. 네. 그다음에 2차 대기대전이나 70년대 호황기 이때는 뭐냐면 소비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가치주라고 해도 그 업종마다 틀려요. 어떤 때는 금융 섹터가 올라갔고 어떤 때는 산업재가 올라갔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되고요. 레이건 시대도 그랬고 IT 버블 이후에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보면 직후에 돈을 많이 풀고 막 돈을 막 푸니까 그때 가치주가 또 튀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누딜 정책하고 금융위기 직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파마 프렌치 모델을 통해서도 보면 가치주가 원래 성장주에 비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성장주가 16%였고 가치주가 7.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던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렇게 나오고. 파마프린치는 이제 좀 부연 설명하면 90년대에 네 번에 걸쳐가지고 논문이 나와요. 근데 네네. 우리는 이제 하이 베타가 그 하이 리턴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로 베타가 여기 저 그 수익을 많이 주는 그렇죠. 이제 3 팩터, 5 팩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가치 수의 수익률이 연평균으로는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파마가 아, 좀 방정맞게 베타 is dead. 베타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노벨상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이상한 노벨상이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민주당 당원들은 그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70% 넘거든요. 공화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해야 되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결론은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가 밀리냐? 그러고 좀 봐야죠. 성장주가 밀리게 되면 이제 그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고 지수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뭐냐 저기 뭐냐 독점금지법 관련돼 가지고 네. 문제가 있는데 독점금지법 관련돼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기술주 장세가 얼마만큼 왔냐면 IT 버블 때까지 왔어요. 그 나사 100 지수 대신에 러스 2000 지수 해 가지고 따졌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독점금지법과 관련돼 가지고 이 독점금지법을 강화시키면 기업들이 죽냐? 이게 아니거든요. 논문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한다. 넷플릭스 혼자만 스트리밍을 했었다면 그 넷플릭스 그 스트리밍 산업 자체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 산업이 거. 커지면서 그렇죠. 내가 지금 독점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수익은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청문회 쪽에서 보면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인수했을 때 뭐 너희들 어쩌저쩌고 하니까 뭐 그냥 인수한 거다. 우리가 뭐 어쩌저쩌고 하니까 이메일을 보여줘요. 이메일을 보여주는데 야 우리가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인수해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 그러니까 지금 그 경쟁 업체들을 애플이나 알파벳이나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다 인수해 버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독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좀 문제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가 상승률은 얘네들 독점이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는데 임금은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러면서 부익 분배율이 커져 버리고 그다음에 뭐 경쟁 산업 자체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점금지법을 강화시키는 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는 좀 조금 이제 머리 아플 것 같은 게 과거에는 얘네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마켓쉐어. 그러니까 MS를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무형자산 가지고 네, 그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MS를 가지고 잣대를 대기에는 저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페이스북 그 할 때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분란 안 할래? 그러니까 분란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스 워런이 등장을 하고 만약에 그래서 재무장관이 되면 큰일 나겠죠. 아마 노키아의 예를 많이 연구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독점 금지법을 강화한다는 게 단기로는 노이즈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파이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는 것들이 연구 논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근간해 가지고 독점 금지법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그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도 그 금융위기 직전만 하더라도 그 S&P 500 대비 상당히 수익이 컸었는데 규제를 강화시켜 버리니까 S&P 500 대비 떨어지거든요. 우리 다시 이야기 돌고 있는데 빨리 결론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상하원과 대통령이 장악을 했을 경우에 적정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 고용이 좀 개선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그 가치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아지고요. 반면에 이제 판기업들, 성장주라고 일컫는 판기업들이나 일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 정책들을 계속 펼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규제 산업들이 이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상승은 제한되고 이쪽이 올라가주니까 그래서 가치주 얘 위주의 성장이 좀 펼쳐질 것이다. 근데 이게 여전히 이제 저금리 저성장은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 기간 동안은 짧은
가치주 시대에 도래가 좀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국내 증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요. 이게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커플링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폭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나라 금리랑 미국 금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방향성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이 개도국들이 막 성장해 오다 보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성장률 떨어지는데 성장주도 이제 성장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애톡쇼 굉장히 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우리 서 팀장 또 매일 나오시니까 그럼요, 자주 뵙는 부위별로 부위별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네. 저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